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를 받았는데 결과표를 보니까 뭔가 추가를 잘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잡히지 않는 모니터에 카톡창을 띄우고 최소한의 것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면서 제가 말을 해줄게요. 자, 일단 제가 수업 도중에, 어제 수업 도중에 보내준 APKG 파일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부분인데, 붙여놓을 수 없다고? 한번 말하면 되지, 왜 자꾸 말하는 거지? 됐죠? 네, 이 부분인데, 이 파일을 제가 보내줬어요. 5월 4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줬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의 앙키에서 하나 그냥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term test라고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열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지금 본인의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기 save 버튼과 한번 보죠. 세이브 버튼과 오픈 버튼으로 바뀌는데 오픈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추가가 됐어요. 암키에 31개의 카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term today라고 되어 있는 이 덱과 tom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기에 각각 추가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제가 또 파일을 오늘 보내준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죠? 파일 추가적인 카드는 요것도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주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이거를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 화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기 기존에 갖고 있던 덱에다가 오픈 눌러요. 세이브 한 다음 오픈 누르면은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를 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줬으면 되는 건데, 오늘 저한테 다시 이제 숙제 제출한 카드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단 말이에요. 전 여기서 여는 게 아니라 학생이 보내준 카드를 새로운 곳에서 엽니다. term test 2라고 이렇게 제가 보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열었을 때저 덱을 이제 열 거예요. 저는 제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빠져 있죠. 그죠? today라는 덱이 빠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추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존에 쓰던 여기까지 말이에요. Tom Today가 있었던 상황에서 요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오단변환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죠? 이건 없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보내준 이거 있죠. 이거를 거기에서 여는 거예요. 여기서 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요. 그래 놓고 숙제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study 이런 식으로. 알겠죠? 모르겠으면은 문자 주세요, 저한테. 제가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